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종목은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HR만도, 모트렉스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이 되는 기업들 조금 추려봤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우선 이 종목들의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는데요. SD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한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전반적인 것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붙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일체화된 부품을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 SDV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부품사들은 그 회사의 이제 소프트웨어의 자동차 완성차죠. 완성차 제조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부품을 납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SDV가 어디서 좀 빛을 발하냐면 저희가 보통 인포테인먼트라고 부르거나 또 이제 아이더스라고 부르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것인데요. 결국 이제 SDV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이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결국에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OS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S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반도체죠. 사용형 반도체가 핵심이 될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기존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하던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여기 이 SDV에 얼마나 맞추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선택은 아닙니다.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 2025년까지 전 차종에서 SDV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종이 조금 많았던 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오히려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시장이 나쁠 때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종목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성장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 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물류비 자체는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AS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매입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전동화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된다든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대모비스는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대부분을 납품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 이제 세비죠.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폭스바겐 등에서 대규모 물량 확대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전동화 매출이 더 나올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글로벌향 이제 OEM이 성사가 될 거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동화 글로벌 거점 확장하는데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SDV 전환에서 그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SDV가 전환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 전환된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다가 뭐 모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것들을 일체화한 시스템이라든지 전력 종합 제어 장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반도체 내재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내재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체질 개선도 효과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SDV 전환에 대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룹사 내에서 핵심 부품 공급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룹사 내에서 이제 영역이 더 넓어질 거라는 점, 그리고 그룹사 밖으로 나가더라도 이제 그룹사 밖에서도 글로벌 OEM 방식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뭐 저희가 그 SI라고 하는데 뭐 시스템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대부분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에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등에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SDV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SI와 관련된 매출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SI의 부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조지아 전동화 공장 관련된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미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이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역할을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듭해서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은 있어요. 2024년에 유럽연합의 이제 ISA라고 하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될 거거든요. 내비게이션 장착 의무화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내년부터는 현대차가 유럽으로 판매하는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이제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매출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전체 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SDV 시대가 들어오고 또 그룹사도 스마트 공장을 이제 도입을 하고 확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최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수익성도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향 관련해서 부품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